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면은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구미 여아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전에 뭐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지금 SNS를 통해서 이런 아동 학대를 좀 근절시키고자 하는 캠페인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도요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좀 많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와 봤습니다. 네. 2018년에요. 미국 전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희대의 엽기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쇠사슬 13남매라는 사건입니다. 아. 네, 캘리포니아주 가정집에서 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된 13명의 남매가 발견이 된 건데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거 학대죠. 그러네요. 아이를 못 씻게 하는 거 학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만 2세부터 29세까지 예, 이렇게 13남매가 있었대요. 네, 영양실조로 발견이 됐는데 이 집안의 이 아이들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데이비드 터핀, 루이스 터핀 부부입니다. 이 집을 탈출한 딸의 신고로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방치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방치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점점점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동학대가 처음에는 이렇게 방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점점 애들이 좀 많기도 거죠. 하네요. 많다는 이유로 좀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나중에는 정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학대를 하고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견디다 못해서 17살짜리 딸이 창문으로 탈출을 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이제 극적으로 좀 이렇게 다들 나올 수가 있었죠. 그렇군요. 집에서 아이들 학교도 안 보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 부부가 처음에 아주 뻔뻔하게 자기네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 이후에 검찰이 이후에요. 공판에서 집안에 쌓여있던 아이들의 일기장 이런 것들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를 해서 무기징역까지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또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2019년 그 이듬해 한 번 더 일어나요. 네. 5살짜리 남자아이와 4살짜리 여자아이가 개집, 케이지에서 발견이 된 거죠. 아. 네. 그 다음에 1살, 3살, 걔네들보다 조금 더 어린 동생들 네.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있었어요. 영양실조가 걸린 상태로. 거기도 완전 방치네요. 그렇죠. 여기는 텍사스주 와이즈입니다. 부부 싸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케이지에 갇혀 있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을 발견을 한 거죠. 음식이 충분하긴 했대요. 집안에. 그런데 자물쇠로 다 잠궈져 있어서 애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네. 그게 쇠창살 같은 걸로 이렇게 아이들을 막아서 네네, 키웠던 네네, 그 사건이죠. 네. 이때에 24살 동갑내기 부부인 엔하드루 파빌라, 페이지 하킹스 부부를 아동학대 등 4가지 혐의로 입건을 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5명이 구조가 됐는데 네. 이 중에 4명은 이 부부가 입양한 아이들이었대요. 아, 네. 입양아들이군요. 네. 게다가 이 남편은 병원 간호사로 일을 했고요. 아내는 사회보장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밖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집에서는 이 민낯을 완전히 낱낱이 보여준 케이스였죠. 그러네요. 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네. 빅토리아 사망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3살 아이가 숨진 사건이에요. 피의자는 빅토리아의 양부모 제리 로빈슨, 아리엘 로빈슨 두 부부입니다. 이 빅토리아는 사건 발생 10개월 전에 이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올해 있었던 일이거든요. 올해 1월 14일에 낮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병원에 옮겨갔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죠. 네. 부검을 해봤더니 아이가 그 둔기로 맞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그렇군요. 됐다고 합니다. 정인이 네.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이 사건 5일 후에 양부모를 아동학대 의한 살인죄로 긴급 체포했어요. 네.
미국판 정인이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일이에요. 이 일이요. 네, 이 양모인 아리엘 로빈슨은 중학교 교사 경력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인데. 네. 그리고 지난해 우승 상금이 2만 5천 달러를 놓고 경쟁을 벌인 요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워스트 쿡 인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 네, 경연 당시에 친아들이 둘이 있었고 네. 빅토리아를 포함해서 아이 셋을 입양한 상태였대요. 아이가 다섯 명인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을 위해서 입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정인이 네. 양모와 굉장히 비슷한 행보를 그러네요. 걷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입양 절차를 조금 개혁하자, 그래서 이런 비극을 좀 막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빅토리아법 제정 운동도 지금 시작된 상태래요. 이렇게 아동 보호 기관이 입양 과정을 좀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런 법안을 또 이제 운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는요.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던 네. 엄마 유튜버로 유명한 메셀 홉슨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카메라 앞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시켜서 출연을 하게 하지만 뒤에서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를 했다는 그런 정황이 밝혀져서 체포가 됐는데요. 입양을 한 자녀가 7명이 있었어요. 7명을 다 입양 자녀예요? 네네. 입양을 한 어린 이 7명의 아이들을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왜요? 학대죠. 일부러? 네. 물과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윽박지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메셀 홉슨은요 두 건의 아동 성추행 혐의 그리고 일곱 건의 아동 학대 다섯 건의 불법 감금 및 아동 방치 혐의로 수감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홉슨의 아들 성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은 미성년자 학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체포가 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네. 유튜브 측에서는 이 영상이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다라는 그 항목으로 폐쇄된 상태예요. 유튜브 채널은. 네. 올 2월에 조지아주 라마 카운티에서는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몸에서 27곳에 이르는 골절상이 발견돼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2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시카 미란다 코피가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란다. 제시카 미란다 코피라는 이 여성이 지역병원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데리고 온 거죠. 네. 근데 의사가 봤더니 명확히 뭔가로 두들겨 맞은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 좀 오래된 흔적도 있었고 최근에 생긴 흔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즉각 이 미란다랑 남자친구인 필립 루크 노먼을 1급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얼마나 이 법이 강하냐면요. 한 가지 그 일례가 있는데요. 오레곤주 비버턴의 한 식료품점에서 한 남성이 주차장에 채워져 있던 차를 훔칩니다. 네. 달리고 가는데 뒷좌석에 4살 된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네. 그냥 훔쳐서 달아났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게요? 다시 되돌아갔어요. 애 내려놓을. 그 엄마를 찾았어요. 이 엄마가 크리스탈 리어리라는 사람인데 이 엄마한테 애를 차 안에 혼자 방치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이게 절도범도 문제지만 엄마도 문제네요. 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아주 그냥 엄마를 혼내줬다고 합니다. 절도범이. 네. 그러니까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아동 납치, 아동 학대, 아동 방치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네. 워낙 신고 체계도 잘 돼 있고요. 그렇죠. 네. 네. 함부로 그래서 학대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대가 참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차를 훔친 것도 큰 죄지만 아이를 납치하면 그로 인한 그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이 말씀드린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좀 이거 좀 귀에 들어온다 하는 내용이 있으셨어요? 공통적으로? 네. 입양 아이들? 입양 아이들도 있었고 친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가해자.
가해자가 다 부모고. 가해자 부모고, 네. 실명이 다 공개가 됐죠. 아, 그렇죠. 네. 실명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야동업계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해를 한 부모나 양부모나 누구든지 신상 정보와 사진,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